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그좀잘 웃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듣고 좀 예민한 편입니다. 예. 네. 그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제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이제 그럴 때 특히 짜증이 많이 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특히 어머니한테 짜증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부터 여자친구한테 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뭐 지나고 나면은 별일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짜증을 냈다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하면은 내가 왜 짜증 냈을까 후회도 되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그래서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잘 짜증 내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치기 쉽지 않는데. 고질병이 고질병. 솔직히 팔이 부러진 거는 고치기가 쉬운데 그런 건잘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태중해 가지고 자기 어릴 때 엄마가 살기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짜증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짜증이라는 게 자기 까르마,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이 잘안 돼, 그냥. 자기가 이렇게 힘들면 저절로 나와요. 짜증이. 자기가 그걸 알고 살면 되지, 뭐. 팔이 하나 없으면 좀 불편하지.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짜증을 내면 주위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잖아, 그죠? 예. 그러잖아요. 예, 자기는 맞습니다. 거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는데 주위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짜증을 잘 내면 그건 괜찮아요. 왜? 엄마도 짜증을 잘 냈기 때문에 지가 닮아가 내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뭐 인연을 짓고 받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짜증을 내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힘들지. 결혼도 어렵고 결혼해도 살기 어렵지. 그 결혼해서 남편이 자꾸 짜증을 내면 아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짜증을 내면 또내 자식도 똑나 닮은 짜증 내는 애를 하나 낳게 되지. 그러니까 쉽게 고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법은 둘이 있어요. 완전히 결심을 하고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생긴 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생긴 대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업식이 나도 모르게 짜증을 잘 낸다 이러면 컨디션이 나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거나 술을 먹으면 짜증이 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술은 절대로 취하도록 안 먹는다. 결심을 하고 두 번째 자기가 항상 이 건강을 어때요? 잘 관리해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를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자기 업식이 그러니까 예. 그걸 자기가 보조적으로 오히려 짜증을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예. 짜증이 나는 상황을 가능하면 덜 만들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게 몸에 뺀 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나쁘면 그 습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술을 먹어가 취하면 어때요? 무의식 세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궁한 조건에 갑자기 확 처하게 되면 성질이 팍 튀어나와요. 법원 선생님도 이렇게 굉장히 점잖고 맨날 웃는 것 같죠? 누가 어떻게 약점을 탁 건드리면 성질 나올까 안 나올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톡 튀어나와봐. 그러면 이거를 죽이려면 내가 한번 죽었다가 나야 돼요. 그 스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나쁜 성질이 고문을 당하면서 한번 죽다가 살아나면서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근데 보통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그래서 뭘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면서 거기서 좀그 사탄의 시험에 세 번에 통과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어때요? 그 6년간 고행할 때 거의 죽다가 살아났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 보면 다 어떤 일로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요. 한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까르마가 이게 죽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는 이 까르마가 절대로 잘안 변합니다. 어릴 때 형성된 거는. 그래서 첫째, 이거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고치려고 하면 자기가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게 돼. 아,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도 못 고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런 업이 있다. 아, 나한테 형성된 업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럼 자기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짜증이 날 때 자기가 오, 내 짜증낸다. 나도 모르게 물론 일어나는데 자꾸 자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오, 내 또 짜증낸다. 또 짜증낸다. 이렇게. 첫째, 컨디션을 자기가 잘 조절해가 짜증이 덜 나도록 하고, 두 번째, 짜증이 날 때 자기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이게 참 업이 이래가지고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이게 절반은 어때요? 무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힘들어할 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또 짜증냈지. 야, 이게 참 내가 이 업이라 가지고 이걸 내가 지병처럼 안고 산다. 꼭 경로가 일정하게 진척이 안 되도록 어때요? 사전에 재빠르게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기가 짜증이 나는 거는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덜 낼 수는 있어요. 첫째, 컨디션을 조절해가 컨디션이 나쁘도록 안 하는 거를 유의하는 거예요. 짜증은 못 고치더라도 컨디션은 자기가 주의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근데 네. 자기가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자친구하고 잘 지내려면 그걸 자기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 물이 안 되도록 술도 과하면 하고 다 조정해가 가능하면 짜증이 안 나오도록 하고 짜증이 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짜증낸다 그러면 상대가 힘들겠구나 이걸 알아가 아이고 내 짜증내서 미안해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가 훨씬 편하지. 이제 그게 이제 놔놓고 사는 법이에요.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 고치려면 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 고치려면 고치고 싶지? 예. 간단해. 고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의식 세계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강의 끝나고 나가거든요. 전파상에 가가지고 전자상에 가가지고 그 전기 충격기 있지 도둑 넘으면 하는 거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가가 자기가 짜증낼 때마다 자기를 지져버려. 정말 고치려면 그래가 까무러쳐. 다섯 번만 지지면 거의 절반은 줄어들어요. 막 거의 대부분 준다. 왜? 이 짜증나는 게 무의식 세계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 나오는데 이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충격이 이 기억의 무의식 세계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짜증을 낼 때 몸서리가 턱 쳐지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 또 뭐 한다? 지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오다 확 내려가요. 어느 거 할래? 앞에 갈래? 뒤에 갈래? 전기 충격기로 지지는 뭐라고? 전기 충격기로 지지는 건 무서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이 태중에서 생겼거나 어릴 때 형성된 업은 못 고칩니다. 그거는 그런 부처님처럼 6년 고행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하든지 스님처럼 고문을 따위가 하면 죽다가 태어나든지 이래도 내가 보면 내 습이 다 안 고쳐졌어요. 근데 그때 많이 이 나도 약간 결벽증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야. 옳고 그런 게 어릴 때만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좋게 말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결벽증이 좀 심한 사람이야. 갇힌 사람 힘들어. 그런데 이제 그런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람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내가 보니까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안고 살아라. 알았어요? 그리고 고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잘 자기가 안고 사는 게 주의하고 이게 방심해서 잘 안 되면 그 이제 대결정심이라 그래. 대결정심이란 말이 부처님이 보리서 나마에서 깨닫기 직전에 앉을 때 대결정심이라 그래. 대결정심의 핵심 뭐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는 딱 마음으로 임해야 돼. 그러면 어떤 업식도 이거 제어할 수가 있어요. 죽을 각오로 하면
뭐 담배 끊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오늘 안 피워버리면 돼. 그럼 뭐 담배 피우고 싶어 막 몸이 막 아프고 막 일어나면 그래 뭐 그렇다 죽어라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게 못 덤대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일하다 죽는 거 아이가 이래 생각하니까 이제 아이고 피워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도 그 짜증을 고치려면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 안고 살아라 이런 얘기. 네, 알겠습니다. 네. 고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괜히 어려운 거 도전해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막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항상 이 생긴 대로 살 때는 어떤다? 남편한테 안 해도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성질이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 못된 줄 알면 겸손하게 살면 그런 성질이 있어도 살만하나 안 하나?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 성질을 못 고치는 게 남 성질 고치려고 자꾸 잔소리하고 또 그걸 카바, 그걸 자꾸 그걸 변명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살기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하나의 숙명을 안고 아이고 내가 저리 짜증내는 이런 인간을 아이고 이 내 부인이 나를 나하고 결혼해 주니 정말 고맙다. 아이고 팔 하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짜증 니 또 짜증낸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뭘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눈부라리고 이제 이러면 못 사는 거지 뭐.